북한의 공장이나 사업소들, 즉 직장에서는 본업 말고 과외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걸 후방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농사도 짓고 토끼도 기르고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건데요. 요즘 북한에서는 가뭄의 홍수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식량난이 심해질 걸로 우려되자 이 후방 사업을 통한 자력갱생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육장에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돼지에 닭도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염소도 길러보고 또 칠면조도 길러보고 하다가 풀 먹는 집짐승을 위주로 해서 집짐승 마리수를 많이 늘려야 했다. 그래서 토끼, 닭, 기사니,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수백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실리가 큽니다. 농장인가 싶지만 실은 음료 공장입니다. 종업원들이 틈틈이 가축을 돌보고 농사도 지으며 식량을 생산하는 후방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만든 먹거리는 대부분 종업원들에게 공급하는 일종의 자급자족 체제입니다. 매달 수백 킬로그램의 남새들을 수확해서 종업원들에게 또 공급도 해줍니다. 이곳은 모두 우리 종업원들이 평방단 담당자로 해가지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후방 사업은 평양 도심 한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외관의 타가소, 계절에 따라 고추, 토마토, 해바라기 등을 재배하고 물고기도 키우고 있는데 제법 큰 규모입니다. 후방 토대를 꾸준히 갖춰놓고 한 해에 300kg 정도의 토마토를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호모스 여러 개 있는데 한 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고기량은 한 1500kg 정도입니다. 공장과 사업소에선 후방 사업에 필요한 자재도 최대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부산물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등 이른바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돼지를 세척해주면 그 세척된 물이 여기로 관 흐릅니다. 퇴적물이 여기로 나와서 대피가 잘 썩지요. 돼지들이 철문 열로 나와서 여기서 놉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발판엔 유기질 퇴비가 밭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 따른 화학 비료, 농자재 수입 감소와 함께 수해와 폭염까지 이어지며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상황. 후방 사업을 통한 식량 공급 노력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에서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른바 영재 교육을 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TV에서 어린이들 지능 교육 현장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재들이 모인 평양의 경상 유치원 교육 함께 보시죠. 해맑게 유치원 일과를 시작하는 아이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1954년 문을 연 경상 유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등 고위층 자녀들과 음악 신동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능교육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몇 가지 교육과정이 눈길을 끕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 지능개발 교육 방법 그리고 예술인재 후비 교육 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창조해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들 가운데서 번복이 표준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유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들처럼 체험 교육은 기본, 여기에 신비경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 AR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설치하면 이처럼 동물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지능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신비경은 우리 어린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동물을 다 볼 수 있고 그 동물의 특징과 울음소리, 달리는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으로 해서 교수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기능의 전자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북한 유치원 최초로 도입했다는데요.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워 연주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리해를 해야지 연주에 재현된단 말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내수의 발현이 손가락 끝에서 실현이 되는 것만큼 이게 인식이 중요하고 지능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수업이 상당히 쉬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지능 교육하면 주산 학습을 통한 암산 능력, 기억력 훈련, 로봇 제작 정도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경상 유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음악에 특화된 체험형 지능 교육을 접목해 예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